안녕하세요. 서울시장이죠. 재벌게 있는데요. 최근에 전염병 관련해서 사회 혼란해졌는데 방역 물품 수입하는 업체가 많더라고요. 중국산 물품을 한국산으로 둔갑시키려고 많다는 뉴스를 봤는데 그런 업체들을 좀 단속해 주셨으면 합니다.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이런 비상사태에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국민의 기만하는 행위가 너무 걱정돼서 제보드립니다. 저는 지금 회의 내용을 토대로 정보 분석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. 가짜 K-방역 찾기 제1편 마스크, 원산지 표시를 위반했다고 의심되는 어느 업체의 판매 현장입니다. 현장 검사에서 확보한 증거 사진을 가지고 이렇게 미표시된 마스크를 적발했습니다. 가짜 K-방역 찾기 2탄 방호복, 이번에는 방호복을 생산하는 업체를 방문했습니다. 업체 창고를 직접 방문해서 이렇게 쌓여있는 물건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. 인도네시아산은 메이드 인 인도네시아로, 중국산은 메이드 인 차이나로, 이렇게 라벨에 메이드 인 차이나로 표기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. 방호복의 사진이고요. 한국산은 메이드 인 코리아로 이렇게 표기를 잘하고 있었습니다. 이제 국산 방호복이 만들어지는 과정입니다. 걸려있는 샘플들과 봉제 작업 중인 작업실, 그리고 봉제 기계가 돌아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. 그렇게 해서 완성된 국산 방호복입니다. 참, 원산지 팀에는 전문 검사위원도 있다는 걸 아시네요? 현장에서 찍은 사진을 핸드폰에 옮기고 정보 분석 보고서를 쓰기 위해 내용도 정리하고 행여라도 놓칠세라 꼼꼼히 확인하는 모습까지. 마스크, 방호복, 그 외에도 원산지 팀이 검사한 물품은 이렇게나 많습니다.